요리요리한 입술 보여주고 싶은데. 뭐해? 펭귄 같아. 안녕하세요, 펭귄입니다. 어머 세상에 웬일이. 입술 봐봐. 예상에서 팬이라고. 말씀하세요? 네. 화면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. 그게 욕이야 진짜로. 나도 졸리 입술처럼 하고 싶어서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맞았지 않나. 근데 왜 이렇게 입술을 얇게 하는 게 왜 그렇게. 좀 윤블리 모르세요? 윤블리? 여자가 봐도 예쁘니까. 아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여자. 응? 윤블리로 한번 거듭나보도록 할게요. 립 펜슬 컨실러 아세요? 네 근데 그거 없는데 저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쿠션으로도 립 커버가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은 하나도 없는데요? 그죠? 여기를 먼저 죽이시고요. 그 다음에 장바구니 들고 초인종 누르기 화법. 땡당. 땡당. 그 대신 양 옆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에스 짜장면 구원법 스파밤. 빠밤. 짜장면 먹다가 묻은 것처럼 입술 안쪽을 선을 싹 따주시면 돼요.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? 아 짜장면 좀 시켜줘 봐봐. 진짜 짜장면이요? 많이 맞지? 아 이런 네. 이거를 직접 보여줘야지 아 저 선 이렇게 얘기하지.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알려주신다면서요, 얇은 입술. 이거 보시죠, 보이시죠, 여러분들. 이 라인 그대로 아이라이너 브라운을 사용해서 이렇게 따주면 되겠습니다. 짧다. 진짜. 짜장면 이렇게. 뽑아. 여기. 거기 맞아. 좀 저 회의 좀 보세요. 저기 맞아. 자, 우리 입술의 주름은 어떻게 나 있죠? 세로로. 그렇죠. 세로로 잘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콕콕 찍어주세요. 콕콕. 손으로 살짝 스머지 스머지. 경계선 있는데 절대 오면 안 돼요. 절대 오면 안 돼요. 짜잔. 여러분들 난리 났지? 러블리에 어머 정유미? 윤블리? 윤블리에요? 자 너도 입술 얇아지고 싶니?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갈 사람 팩 한번 눌러주세요. 김기수 오빠라 얇게 살래? 두껍게 살래?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 빠빠.